안녕하세요. 덕골 회담의 에디입니다. 비행기 지나간다. 예, 오늘은 지난주 버섯 정찰 이후, 그러니까 야생 산행을 다녀오고 난 후 이런 일도 있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 지극히 개인적인 임상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뭐 믿으시거나 말거나 예 하는 개인적인 임상 스토리고요. 몇 년 전 제가 등산을 갔을 시 길을 잘못 들어 정구 탐방로에서 아닌 탐방로가 아닌 길을 길 없는 코스로 하산할 시 뜻하지 않게 찐득이를 몸에 달고 찐득이하고 이틀 공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둔한 감각을 타고난 체질이라 찐득이가 붙어 있어도 모르고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지요. 그동안 제가 2002년부터 등산을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이상 등산하며 면역력을 키워온 터라 그나마 아무 일 없이 찐득이 사건은 그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예, 드디어 지난주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동네 뒷산 야트막한 야산으로 나가서 돋버섯 기타 등등 막 따면서 궁금하여 맨손으로도 만져도 보고 쪼개어도 보고 예, 버섯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탓에 무조건 손에 쥐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주말 제 일상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말은 숲속에서 힐링 잘 하고 월요일 출근했어도 성실히 근무를 잘 했지요. 그 다음날 짜자잔 월요일을 보내고 화요일 오후경 눈꼬리 쪽에 약간의 가려움증을 느끼고 살짝 비볐을 뿐인데 바늘로 찌르는 느낌의 통증이 있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화요일도 그렇게 해서 퇴근까지 잘 했습니다. 문제 밤이 다가옵니다. 피로도가 쌓여 그날 화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아프다 후했던 많이 무척 아파왔습니다. 집에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었어요. 인공 눈물 정유수를 잔뜩 넣고 너무 많이 부어올라 냉장고에 가그릇 매달 꺼내서 얼음 찜질을 하며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동네 병원분 오픈을 기다리며 오픈과 동시에 진료를 보았지요. 변명은 다리끼 같다고도 하지만 눈이 너무 부어있어 다리끼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안약만 넣고 3일치 약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날 약 처방 받아오는 거, 약 처방 받아오는 약입니다. 처방대로 약을 제 시간에 투여도 하고 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거 기본이었고 하루가 지나도 큰 호전이 되지 않고 애를 엄청 먹었어요. 자가치료법으로 제가 집에서 항산화 영양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항산화 영양제를 고용량 써가면서 시간을 보내면 조금 더 빨리 호전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시간만 나면 얼음팩을 눈 위에 올려두기를 반복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2차 병원 진료를 보면서 다리끼는 아니라는 판독을 받기까지 무척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생에서 독버섯을 만지고 산에서 각종 벌레들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산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병원 다니고 3일 자가 케어하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니 삶의 질이 확 떨어졌어요. 산행에서 뱀하고 벌에게서도 안전해야겠지만 사사로이 독버섯을 만지거나 이러는 행동은 절대 건물이라는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궁금증이 폭풍 열리더라도 절대로 독버섯을 맨손으로 만지지 맙시다. 눈으로도 비비지도 맙시다. 배움의 길이 이리 멀고도 험합니다. 조금 덜 궁금하면 안전하려나 하는 선우성을 한번 지어도 봅니다. 저와 같이 산행하시는 분들 언제나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산행하고 더불어오는 풍부한 자연을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이상 덕골 세자매 주저리 주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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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